65 들어갔습니다. 자, 시간은? 네, 안녕하세요. 정유현 씨입니다. 요즘 농번기 시절이지 않습니까? 네, 농번기 시절에는 개운기, 그리고 관리기, 트랙터 같은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실 건데요. 이런 제품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다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바퀴가 달린 제품들은 타이어가 있죠. 네,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해야지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들을 활용하시다 보면 우리 현장에서 가시가 찔리거나 그리고 찢어지거나 이러면 타이어를 교체하든지 안 그러면 펑크를 수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펑크를 수리하려면 보통 우리 다이소에서 그런 제품 보셨습니까? 요거를 찌르고 이렇게 넣었다가 하면 여기 또 빠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렁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보시나요? 이런 제품들 많이 활용해서 타이어 펑크를 수리합니다. 예, 다이소나 마트에 가면 이런 거 많이 팝니다. 이것만 넣는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펑크를 수리했으면, 그게 못이나 이런 것들을 빼내고, 이걸로 이 지렁이라는 요거로 다시 메꿉니다. 이제 에어를 주입해야 되는데, 컴프레셔라는 공기 압축해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분들은 타이어 수리를 하기보다는 타이어를 직접 빼서 수리센터 가서, 다시 수리하고 들고 가고. 제 운반차도 마찬가지로 펑크가 나면 타이어를 빼서 뭐 수리센터나 카센터 가서 수리해서 들고 와서 다시 끼면 편합니다. 근데 그 개운기나 관리기 같은 경우는 이 튜브를 빼도 되지만 빼기가 좀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수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수리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바람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현장에서 에어도 없고 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서 바람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휴대용 공기 주입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제품을 하나 구입해 봤는데요. 저 역시도 수리를 하러 가면 이렇게 바람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충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바로는 해 드려야 되는데 해 드릴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반 분들은 거의 이제 농장에 계시더라도 이런 장비를 안 갖다 놓으신 분들 많으세요, 생각보다. 예, 그런 분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리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48,000원짜리 제품인데요. 저는 쿠팡 회원이라서 쿠팡에서 할인을 받아서 한 33,000원쯤 해서 이걸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이거 박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 네, 볼록이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제품 이름은 미오닉 8000이라고 이렇게 8000mAh라고 이렇게 대용량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휴대용 공기 에어 펌프입니다. 예, 보시면 무선 에어 펌프라 되어 있죠. 제품을 한번 보면요. 여기 적혀 있죠. 미오닉 8000. 수입사마다 좀 이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리뷰가 많아서 이 회사 제품을 선택했고요. 가격은 48,000원. 예. 저는 쿠팡에 쿠폰이 있어서 33,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특징 점이 있는데요. 여기 8000mAh. 아까 말씀드렸죠. 대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압 경보 시스템, 그리고 휴대용 무선 작동, 그리고 LED 조명, 그리고 빠른 공기 주입,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죠. 그리고 여기 자전거, 그리고 일반 공,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 제품의 특장은 대용량 배터리에다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0PS에, 예, 150PS까지 주입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압력이죠. 예.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30에서 한 50, 한 60까지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포터 같은 경우도 한 50에서 한80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치수를 봤을 때, 150PS이면 용량이 남아돌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력 전압이 DC 5V에 2A예요. 예, 2A 미만의 그 충전기를 사용하셔야지 이 무리가 없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충전 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 자, 일단 빼보겠습니다. 자, 뺄때 밀어내면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여기에 또 플라스틱 캡 이렇게 대가 있고요. 이렇게 빼고. 여기에 사용설명서 네, 이렇게 한글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수입하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잘 만들어서 넣은 것 같아요. 본체 제품 구성이
본체도 있고 파우치 있고 자전거 노즐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도 설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뒤편에도 이렇게 제가 있고요. 제품 사양해 보면 근데 그 리뷰나 이런 거 보면 승용차 기준에 타이어 공기압이 완전 떨어졌을 때한 3개 정도? 3개 정도 넣으면 거의 떨어진다고 하니까, 예, 다른 거는 얼마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체를 한번 볼게요. 본체는 빠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적혀가 있어요. 본제품은 출고 시 휴먼 모드가 설정되어 있어 최초 사용 시 전원이 켜지지 않는데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전 사용 전에 5V 3A 이내, 예. 저기서 2A 되어 있는데, 여기 3A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낮은 충전기로, 암페어가 낮은 거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30초간 충전 후 사용해 주세요. 되어 있네요. 고속 충전기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를 일단 좀 이따 충전해 보고요. 예. 윗면이고, 이건 아랫면, 그리고 전면, 그리고 옆면, 그리고 뒷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여기 있고, 이렇게 열면, 요 안쪽에 또 있습니다. 안쪽에 뭐 있냐면 이렇게 빼내고 예, 그런 부품들이 있죠. 이게 파우치 이렇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넣으면 간다 보겠습니다. 넣고 얘도 이렇게 놓고 얘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면 좋을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이거로, 이 정도로 만족을 하죠. 네. 이렇게 빼고, 파우치 하나 있고, 그리고 충전잭 이렇게 있고.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각종, 부품들인데요. 얘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것들. 얘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예. 얘는 많이들 아시죠? 공 같은 경우 길게 찔러 넣어서 바람을 넣습니다. 요거 어댑터가 있고 이 같은 경우도 자전거 네, 자전거를 주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패킹도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요는 이제 공기 주입하는 주입 호스인데요. 호스 긴거 요거는 30cm짜리 예전 모델에 비해서 요게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발열이 되니까 이거 좀 뜨겁던지 여기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고무, 여기 발열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가 이렇게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품 업그레이드하고 보이시죠? 16cm짜리 주입 호스 요거를 하나 더 추가로 그냥 무료 증정이니까 지금 구입을 하시면 요거 무료로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성품 자체는 여기 본체가 있고 주입구 긴거 짧은 거두 개가 있고 이렇게 충전재 그리고 다른 부품들 이렇게 공기 넣을 때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파우치 이렇게 구성품입니다. 자, 저는 요거 충전 잠깐 하고 올게요. 예, 좀 이따 뵐게요. 자, 이제 충전을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 액정 보호인데요. 액정 보호 필름을 떼도록 할게요. 요렇게 떼면 자, 그리고 여기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에어가 나오는 구멍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USB 얘를 꽂아서 이제 외장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충전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공기 주입기를 충전하려면 여기 꽂아서 USB 꽂아서 충전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LED 조명, 예, LED 불 후레쉬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면을 한번 볼게요. 뒷면에는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컴프레셔가 돌면 열이 날 거잖아요. 그런 열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용도일 것 같고 그리고 밑면을 보시면 공기를 빨아당길 때 하는 흡입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전면이고요. 자, 저는 켜볼게요. 동그란 게 전원이고 얘는 모드, 얘는 공기압 단위 변경이랍니다. 자, 한번 켜볼게요. 전원이 중간에 있습니다. 딱 켜졌죠? 얘가 세팅값이고 얘가 현재 주입값 그리고 이거 배터리 게이지 현재 PSI로 압력이 되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로 되어가 있고 36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 아까 말씀드렸죠. 30에서 한50 정도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공기압이라고요. 예. 그럼 얘를 이제 옮겨볼게요. 옮기면은, 바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압력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킬로파스칼,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PSI, 일반적으로 우리 자동차에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PSI로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드를 한번 바꾸면 이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농구공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각각 세팅값을 미리 다 표준값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얘를 내가 설정값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얘는 올리고 이건 플러스로 되어 있고 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얘를 올리면 이렇게 37, 38, 뭐 이렇게 올라가죠. 최고 150까지 된다니까. 그러니까 올려볼게요. 되는지. 쭉 올라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한요 정도? 80 정도면 우리가 포터에도 80 정도만 넣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150까지 된다고 하니까 진짜 150까지 주입이 되는지는 뭐 확인할 길이 없네요. 왜냐하면 저희는 덤프트럭이나 트랙터가 없기 때문에 공기를 넣으려면 이제 요 주입 호스 여기 보이시죠? 이쪽하고 여기를 이제 이렇게 자 이제 꽂았습니다. 진짜 바람이 나오는지 한번 돌려볼까요? 오 나옵니다. 저 밖에 나가서 차에 직접 한번 주입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 전에 일단 요까지 봤고요. 소리 소음은 크게 완전 기아보다 이 정도는 아닌데 들어보시겠어요? 다시요. 제 실제적으로 주입하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저희 제품이 농업용 운반차.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타이어 바람을 다 빼놓은 상태고요. 주입구. 네, 우리 자동차나 농기계도 그렇지만 튜브가 없는 타입이에요. 이거 튜브리스 타이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입구 자체가 슈레더 방식이라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전원을 켜고요. 자, 설정압은 저희 농기계 같은 경우는 20PS에 맞췄고요. 타이머하고 같이 돌려볼게요. 자, 스톱 워치입니다. 하나, 둘, 셋. 자, 20대니까 딱 끝났는데요. 그 압력이 일정하게 딱 맞춰지는 게 아니고 좀 오차가 있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9, 예, 22 정도에서 멈췄는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완전 0에서 예, 21.8, 뭐 이렇게 올라가는 데까지 2분 23초 걸렸습니다. 농기계 타이어는 이제 주입이 다 완료가 됐고요. 이제 자동차 타이어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준비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17인치, 예. 2, 5, 4, 8, 17이죠. 예, 17인치 기준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슈레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얘를 꽉 누릅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36이라 그랬죠? 올려보겠습니다. 36, 그리고 자동차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들어갔는데 다시 해볼까요? 예, 10분 29초, 10분 30초 정도 나오네요. 보시죠. 중간에 왜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 채워졌습니다. 배터리는 그 사이에 벌써 두 칸이 닳았네요. 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호스가 엄청 뜨겁네요. 자, 타이어 다 됐고요. 자동차 타이어는 10분 30초 정도 걸렸습니다. 자전거는 바람 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누른 상태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 아까 65psi라고 그랬죠? 65 맞춰 볼게요. 일단은 자전거 맞췄고 65. 자, 65 맞췄죠? 하나, 둘, 셋. 자, 65 들어갔습니다. 자, 시간은 얘는 한 2분 조금 늦게 눌렀다 하더라도 한 2분 정도. 예, 65psi였는데 2분 걸렸습니다. 자, 앞쪽이 이렇게 고리가 딱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손으로 누르고 있어야 되니까 좀 힘이 많이 들긴 하네요. 탱탱하게 넣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잘 되네요. 손쉽게 넣을 수 있네요. 시간은 좀 걸리긴 해도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 배터리는 얼마큼 남은지 한번 볼까요? 아까 맥스였는데 지금 농기계 하나 타이어를 한개 넣고 자동차 타이어 또한개 넣고 자전거 한개 넣었는데 그래도 여기 지금 세 칸 정도 남았으니까 한 칸이 소모됐다고 볼 수가 있네요. 네. 뭐 그래도 용량이 크니까 자동차 타이어도 한 4개? 4개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뭐, 충분히 할수 있겠다고 예상이 드네요. 오, 제품 괜찮습니다. 이제 LED 켜지는 거. LED 켜지는 거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게. 자, 여기 LED 버튼은, 여기 U 버튼. 여기 U 버튼 있죠? 이걸 3초 정도 누르면 켜진답니다. 자, 전원을 켜고요. 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U 버튼을, 예, 요렇게. 이건 근데 뭐 그냥 LED라서 작은 거라서 크게 밝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완전 어두우면 조금 보일라나. 예. 하여튼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도 가능하다니까 그것도 한번 꽂아볼게요. 자, USB 잭을 가져왔습니다. 꽂아서 네, 여기 휴대폰. 휴대폰 있습니다. 휴대폰 충전해 보고요. 예, 충전됩니다. 오, 8000mAh니까 거의 다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휴대용 공기 주입기. 자, 이 제품 이름이 미오닉 8000이었거든요. 예, 미오닉 8000. 구입해서 지금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게 외장 배터리로 들고 다니기엔 좀 상당히 좀큰 편이에요. 이게 너무 커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 펑크나 이제 농기계로 활용하다가 펑크 났을 때 요런 거 하나 좀 있으면 저희가 굳이 수리센터에 부르지 않고도 예, 자가수리해서 공기 주입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농기 타이어 한 개,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 한 개, 그리고 여기 자전거 한 대, 이렇게 세 개를 했는데요. 미오닉 8000의 무선 에어펌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격은 48,000원이고요. 네, 여기 수입 대행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이름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리뷰가 가장 많고 괜찮다고 되어 있어서 미오닉 8000 미리암페어 요 제품을 구입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또 유용한 제품이 있으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제품을 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달라 그런 그 요청이 있으면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럼 제가 그런 제품을 한번 찾아서 제가 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